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파사주 팝. 자, 8방 그래마 투 리딩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라리 투 빈카드 캔들 수 있겠죠? 대조적. 자, 대조적으로 인기 있는 믿음의 대조적으로. 자, 모스트 복수 명사. 대부분의 옥토프스들은 핵심 소재죠? 문어. 자, 대부분의 문어들은 복수 are. 자, poor 나쁜. 이거는 허접한. 나쁜 들어갔네요. 나쁜 수영 선수들이다. 수영 못한단 말이에요. 자, for instance 접속사 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 they 그들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문어들은 보통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고요. 자, 보통 사용하는데 그들의 문어들의 소유격 뒤에 또 명사죠. 자, 팔을. 자, to crawl 투부정사 부사로 썼습니다. 자, crawl 기어가다. 자, 기어가기 위해서 along은 나름은 따라서죠. 자, 그러면 오션 발음 해양 바닥. 해양의 바닥을 바닥. 바닥을 기어다니기 위하여. 자, 플로우란 표현도 쓰죠 여기서는. 자, 그러나 또 접속사가 남발 구조네요. 자, 그러나 이 문어들은 can squeeze. squeeze는 그러면 짜 들어가다. 자, 짜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뚫어는 통과해서죠. 작은 구멍. 자, 작은 구멍을. 자, 가정법 나왔네요. 자, 에즈리프 가정법에 여기 월 주의. 자, 마치 이 문어들이 월 무빙 움직이는 것처럼. 자, 진행형. 자, from 한 룸에서 또 다른 룸으로. 자, 하면 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공간 방이 아니고. 자, 다른 공간으로 뚫어 통과해서죠. 키홀은 열쇠 구멍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 비큰은 주둥아리. 주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문어의 주둥아리는. 자, only 유일한 동격이네요. 컴마 찍었죠. 여기 보호로 썼네요. 자, 유일한 hard는 딱딱한 부분. 주둥아리 이빨이 있는가 봐요. 자, 딱딱한 부분인데 of octopus의 바디에. 그래서 동격 묶어주시고. 문어의 유일한 딱딱한 부분인 주둥아리는. 자, enable이 동사 단수로 취급했죠. 허락해줘. 자, enable A to B. it은 여기서는 문어가. 자, 옥토퍼스가 to squeeze 동사 원형. 자, enable A to B 썼죠. 자, squeeze 짜서 들어가도록 매우 내로 좁은 틈. 좁은 틈을 들어가도록 허락해줘요. 자, 그걸 일단 무슨 칼 집어넣듯이 쑤셔 넣은 다음에 쑥 들어가는 거 보죠. 자, between 사이에죠. 자, between A and B 대신에 S 썼습니다. 그럼 underwater 수중 아래에 돌들 사이에. 자, 이 문어들은 can also 또 동사 원형에 bury 할 수 있다. 자, 삽입절이고요. 묻을 수 있다. 자, 얻을 수가 있는 묻다. 얻을 수가 있다. 그들 스스로를. 또 여기서 재기대명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묻다니까 재기대명사. 재기용법 themselves를. 자, in sand에 모래. 혹은 뭐든은 진흙에 숨을 수가 있다. 오래오래. 자, some of them 이 문어적 몇몇은 can even 또 삽입절 can swim 수영할 수가 있다. 자, through 통과해서죠. 모래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법 주의해야 되네요. 이 주어 생략은 문어들이 지가 자 스티킹 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죠. 자, sticking up, stick up 내밀다. 자, 내미는데 자 눈을. 자, like a periscope. 프리가 뭐 미리 보기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잠만경. 잠만경처럼. 자, in 어디에? 잠수함. 와, 눈깔 튀어나와서 눈깔로만 잠수함에 잠만경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와, 좋겠다. 자, 그 다음 some octopus 생략구조죠. 그래서 복수. 자, 몇몇의 문어들은 보내는 그들의 삶을 spend 시간 돈 뒤에는 우리가 ing 여기 또 주의해야 되겠죠. 수영하면서.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어디서 수영하냐? In the ocean 바다에. 자, in the shell 껍질 속에서. 자, 이 껍질은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만들고 그리고 나서 버리는데. 자, use like canoes. 자, 그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they build 만들고 그들은 버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네요. 자, like는 전치사죠. 뭐뭐처럼 카두처럼 카누 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도 할드 딱딱하고 프로텍티브 보호적인 외부의 케이스 케이스인데 of certain organism 특정한 생명체 예를 들어서 스네일 스네일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달팽이죠. 자, 달팽이와 같은 애들이 사용하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 shell 껍질 이게 영어 영영풀이 문제 자 그 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바다 밑바닥을 다리로 기어다닌다 첫 번째 나왔었죠 이거 소재는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구 문어 맛있겠다 자, 이 소재를 후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어들의 특징